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 입문자들을 위한 영상 여러분들과 우리 하비가족분들과 제가 직접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캐릭터를 한번 볼까요? 캐릭터부터 보면서 시작하자. 초반에 주는 캐릭터들은 여기 요 루피하고 그리고 요 조로를 주겠죠, 여러분. 그쵸? 자, 요 조로를 줍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이런 캐릭터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튜토리얼 일단 하라는 대로 쭉 돌려. 그냥 돌리되 이런 애들 초기 캐릭터는 절대 키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절대로 초기 캐릭터는 경험치도 먹이면 안 되고요. 다이아몬드로 뭐 뽑기를 해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하비 채널을 잘 보다 보면 저희가 어떤 캐릭터는 좋고 어떤 캐릭터는 나쁘다. 그리고 하비 채널에 저게 있어요. 최강 캐릭터 탑10 순위. 그거 지금 뽑기에 그 캐릭터가 뜨면 우리는 초반에 다이아몬드를 많이 주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그 캐릭터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캐릭터가 70에서 80까지 이제 우리가 한 두 개 뜨면 80까지 70까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70까지 캐릭터를 잡고 초반에 키우게 되면은 D리그, C리그, B리그까지는 탄탄히 버티면서 캐릭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초반에 아무 캐릭터도 키우지 말아라. 그리고 경험치랑 다이아를 모아서 최강 캐릭터가 뽑기로 떴을 때 그때 뽑아야 된다. 그때 그 캐릭터를 겟해야 된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가 모여도 무작정 뽑기 하지 마시고 초기 캐릭터로 키우지 마시고 절대 키우지 마시고 경험치를 아껴라. 그리고 뽑기를 최강 캐릭터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비 채널 많이 보시면은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 어떤 캐릭터가 세고 최근에 어떤 캐릭터가 나왔는데 그 캐릭터가 어떤지 하비 채널에서 다 리뷰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싱글에 대한 기능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게 싱글이거든. 다이아를 모아야 되잖아. 우리가 좋은 캐릭터를 뽑아야 되려면 저는 참고로 여러분 원바로 무과금입니다, 여러분.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미션들을 다 수행을 하게 되면 자 요렇게 다이아를 3개씩 줘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 미션을 깨기 전에 요 보물 표시를 누르면 이 퀘스트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 퀘스트를 정확히 이수해서 꼭 여기 싱글에 있는 모든 다이아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꼭 얻어야 돼요. 예를 들면 5월 15일날 원바로 최강의 캐릭터 사왕 샹크스랑 검은 수염 뜨는 게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초보자가 시작을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나는 이 캐릭터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야. 싱글 싹 다 긁어가지고 요 캐릭터 뽑는데 올인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박민호님 안녕하세요. 좀 봐주세요. 100번은 보낸 것 같아요. 네, 봤어요, 봤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 최강 캐릭터가 뜨는 게 명확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요 싱글 첫 번째 이 첫 번째 싱글로 다이아를 비축해라, 여러분. 요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이아를 비축해 놓고 자, 그래서 내가 다이아를 한 200개를 모았어. 초반에 200개만 모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뽑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뽑기가 있는데 여러가지 뽑기들이 뜰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비 채널을 보시면은 어떤 캐릭터가 좋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찾아서 고뽑기에 올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뽑기에 올인각을 세우고 꼭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얻어야 돼요. 무조건 얻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는 뽑아서 70각을 세워야 내가 B리그까지 갔을 때 안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설치했다 하면은 먼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싱글 그냥 들어가갖고 싱글만 오지게 깨갖고 무지개 다이아 모아. 다른 캐릭터 아무것도 키우지 마. 경험치 그냥 다 받아. 그래서 모은 다이아로
5월 15일에 최강 사왕 샹크스와 검은 수염에 뽑기 올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쵸? 자, 이해되셨죠? 자. 뭐야, 마왕아, 니가 이렇게 질문 들어오는 거 니가 좀 답장 좀 해줘.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뽑았어. 아주 여러분. 자. 짜릿합니다. 그래서 뽑아놨다. 짜릿하게 뽑아놨어.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여기 100 서바이벌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내가 뽑은 캐릭터 뭐 검은수염은 검은수염이다 이거를 해서 뭐 30명 40명씩 깨주면 무료 경험치를 줘서 어느 정도 내 경험치를 받고 한 3, 40선까지는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요걸로 성장을 써주고 나머지 이렇게 해갖고 1대100 두 번 정도 돌렸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뽑은 캐릭터로 다시 가서 자 나는 검은 수염을 예로 들게. 자 검은 수염으로 와서 그때는 얘한테 다른 캐릭터를 예로 들게. 그래 나 봉쿠레다. 이거 딱 똑같은 거거든. 이 봉쿠레 같은 경우는 내가 싱글 딱 두 번 돌렸어. 싱글 딱 두 번 돌리고 일로 이제 갖고 온 거야.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내가 먹일 수 있는 최대의 경험치를 그냥 매겨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요거는 76까지 성장을 하게 되고 나머지 그때 스킬 다 매기고 그리고 캐릭터 부스트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초기 캐릭터 세팅이 아주 용이합니다, 여러분. 비빌 수 있는 거예요. A리그까지 요렇게 해서 키우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 그리고서 리그 막 하잖아. 웬만하면 다 이겨. C에서 B까지는 지금 정말 순탄하게 이겨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좋은지 어떤 캐릭터 뽑기가 지금 뜨고 있는지 하비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을 오지게 키운 다음에 꽉꽉 채우게 키운 다음에 리그로 데려가면은 A리그까지는 매우 수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리그를 돌리시면 되고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내가 원바로 처음 켰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건 알아야 되니까 튜토리얼을 다 돌립니다. 튜토리얼을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싱글로 가서 여기 있는 퀘스트를 웬만한 건 다 깬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V축한다. 그러고 나서 뭘 한다? 지금 가장 핫한 캐릭터를 뽑기에 가서 뽑는다. 그 뽑기에 가서 뽑기에 왔다. 그러면 그 센 캐릭터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비 채널에서 확인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하는 캐릭터를 뽑았다. 그래 지금 스네이크맨 나왔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그러면 다시 싱글로 가서 1대100을 태운다. 마카롱님 하비님 저 보석 410개 있는데 샹크스나 검수 얼마나 뽑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 정도 1대100을 클리어해주면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른다. 그 다음 어디로 간다? 캐릭터 탭으로 가서 자, 캐릭터 탭으로 가서 레벨을 다 올려주고 오케이, 레벨을 다 올려주고 그리고 스킬 다 태우고 그리고 캐릭터 부스트 다 태우고 가장 좋은 메달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한 이유는 지금 댓글에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을 어느 정도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남겨준 거고 이렇게 해서 잘 세팅을 하고 메달이랑 파티 편성 후에 이 서포트를 늘려가고 서포트는 이렇게 자동 편성해주면 가장 내가 종합력을 높일 수 있는 캐릭터들로 알아서 세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후에 리그 전후를 계속 돌리다 보면 알아서 A티어까지는 수월하게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서 키워주시면 돼요. 여러분 모자 쓴 샹크스에 꼭 레벨 100 태우면 안 됩니다. 그거 낭비예요, 낭비. 모자 쓴 샹크스 그거 별 막 준다고 그거 키우시면 안 돼요. 그래도 모자 쓴 샹크스 키우지 말고 제가 말한 것처럼 다이아 열심히 모아서 하비 채널 영상 보고 최강 캐릭터 뽑기 위주로 하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만약에 하시다 어려운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랑 우리 서브리드 분들이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